연료율이 가장 높아가지고 기름을 적게 먹는 게 뭐예요? 직접, 분사, 실식. 그 다음에 뭐예요? 와류, 실식이지 않습니까? 와류 실식에 관련된 내용이 2번에 나왔잖아요. 2번. 분사 압력이 낮아도 되고 연료 소비율이 비교적 작다. 그죠? 이게 중간이라는 얘기지. 그 다음에, 자, 예연수식 5번 보세요. 동그라미 5번. 연료 소비율 및 냉각 손실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럼 연료를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? 예? 연소실식이다.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. 그러면 그 틀만 잡으시면 돼요. 녹힌 기준으로. 기름 많이 먹는 기준으로. 그렇게만 정리를 해 놓고 특징에 대해서만 해 놓으면 여기 관련된 내용 전부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무리 어렵게 꼬아내더라도.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연소실별로 정리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